할머니 뭐요? 나 약속 있어서 준비하는겨? 약속? 아이, 할머니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약속이요? 나가 아는 사람이 왜 없어? 나 고필승 감독님하고 데이트하기로 했어. 뭐요? 아, 할머니가 감독님 왜 만나는겨? 할머니, 하세요. 아이고, 감독님, 땡큐요. 아, 할머니! 아, 할머니! 감독님, 이게 뭔 짓이에요? 아, 감독님이 왜 우리 할머니랑 약속을 잡아요? 감독님이 왜요? 나 할머니랑 친구하기로 했어요. 뭐라고요? 친구요? 아, 할머니랑 감독님을 어떻게 친구를 해요? 그게 말이 돼요? 지영 씨, 그 외국에서는 나이 차이 나도 친구예요. 나 얼마 전에 파리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외국 스타일로 할머니랑 친구하기로 했어요. 아유,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. 친구 취소해요. 취소 못해요. 왜? 그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지영 씨한테 한마디 해야겠어요. 지영 씨는 할머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머니 서울 구경 한번 안 시켜드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친구인 내가 할머니 서울 구경 시켜드리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지영 씨는 그만 들어가요. 아유, 아니요, 아니요. 지가 할 거예요. 지가 우리 할머니 서울 구경 시켜줄 거니까 그 감독님이 가세요. 아니요! 지영아, 나는 감독님하고 같이 갈게요. 넌 집에 들어가, 잉? 왜? 들었죠? 그럼 이만. 아유, 할머니! 내가 할머니 혼자만 어떻게 보내! 그럼 지영 씨도 같이 가던가요. 지가요, 교복을 못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엄청 좋아.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? 이뻐요? 네. 아, 그럼 한 장 찍어줘요. 아이, 한 장 찍어. 하나, 둘. 예쁘게 찍고 있어요. 아, 변수로 사랑이. 아이고. 나는 주름장을 다시 내 사랑은 늘 새롭기만 합니다.